저번 시간에 풍선 안에 플라워 리스를 넣어봤었는데요. 그 안에 넣었던 플라워 리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리스 틀 준비해주시고 그린 소재는 지금 요거랑 고사리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조화 여러 가지 있는 거 중에 조금 사용해 보려고 여러 개 갖고 왔는데요. 연핑크 계열의 장미, 요거는 국화, 퐁퐁 국화, 그리고 보시면은 라넌큘러스 화이트랑 약간 피치 계열의 핑크랑 준비해 주시고, 요거는 데이지예요. 데이지 부시, 진짜 예쁘죠? 요거는 물망초인데요. 물망초 부시예요. 보통 요거 부케로 많이 쓰시는데 다 조화인데요. 스튜디오 부케 같은 거는 이렇게 조화로 만들어도 예쁘거든요. 이런 고급 조화를 사용해서 오늘 리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간에 수국 이렇게 들어갔고요. 붙일 때는 이런 글루건 사용해서 한번 붙여 볼게요. 꽃의 줄기를 1-2cm 정도 두고 잘라줍니다. 끼워져 있는 조화들은 빼주시고 안 빠지는 가지들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줄기가 철사로 되어 있는 꽃들은 니퍼로 잘라주세요. 조화에 이파리도 사용할 거니까요.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사용할 조화들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시작해 볼게요. 꽃의 얼굴이 큰 조화부터 리스에 붙여볼 건데요. 먼저 퐁퐁국화를 붙여볼게요. 접착되는 부분에 글루를 듬뿍 발라서 붙여줍니다. 리스 틀에 사이사이 공간에 줄기를 끼울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안 끼워진다면 글루를 발라놓고 식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시면 고정됩니다. 글루 액체가 뜨겁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작업해줍니다. 떼어놓은 조화 이파리도 나누어서 꽃들 사이사이에 붙여줍니다. 저는 배치를 해가면서 붙이고 있지만 어려우신 초보자분들은 먼저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배치를 해보시고 붙이셔도 예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그린유도 넣어주고요. 리듬감 있고 풍성한 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꽃을 붙이실 때 너무 납작하게 붙이시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높낮이를 줘가면서 붙이시는 게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리듬감 있어 보인답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은요. 꽃의 얼굴 방향이 한 방향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 방향을 보도록 붙여주세요. 이파리가 너무 길면 아랫부분을 잘라서 사용해주세요.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모를 때는 메인꽃을 먼저 중간중간에 배치해줍니다. 수국은 중간 부분에 큰 공간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메인꽃들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국을 추가해줍니다. 데이지 꽃도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사이사이에 고사리도 넣어주고요. 초록잎들도 꽃과 어우러지게 넣어주세요. 수국은 리스에서 베이스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큰 공간을 채울 때 아주 적합한 꽃이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메인꽃의 위치가 잡힌 것 같은데요. 리스의 동그란 형태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찌그러진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볼게요. 더 자연스럽도록 그린 소재도 조금 더 추가해주고요. 모양이 다른 장미꽃잎도 다채롭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밑으로 꺼져 보이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수국을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리스에 꽃들을 붙이실 때는 글루건이 가장 편해요. 하지만 뜨거우니까 화상은 조심하자고요. 동그란 형태가 잘 나왔는지 보실 때에는 리스를 들어서 확인해 주세요. 수국을 넣어주니까 리스가 갑자기 풍성해 보이지 않나요? 리스에 볼륨감을 줄 때는 줄기를 조금 더 길게 사용하시고 리스와 가깝게 낮게 사용하실 때는 줄기를 짧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소재를 조금 더 추가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돌려가면서 보다가 움푹 꺼진 부분이나 찌그러진 부분에 그린 소재들이나 봉우리 소재들을 조금 넣어주면 볼륨감이 확 살아나거든요. 자, 이제 이 정도 추가했으니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부족해 보여서 몇 개 더 넣어볼게요. 살짝살짝 추가해봅니다. 이렇게 조화로 만든 리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만든 리스를 풍선에 넣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